앞서 TMF 판매업체들의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 차원의 피해 업체 지원이 일단 시작됩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5,6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가동되고, 내일부터 은행권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5,600억 플러스 알파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됩니다. 오는 9일부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3,000억 플러스 알파 보증부 대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TMF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업체당 3억 원까지는 간소화된 보증 심사로 진행하고, 3억에서 30억 원 구간은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 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리는 3.9에서 4.5% 수준인데, 금융당국은 일반적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 수준이라 유동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 개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천억 규모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신청도 받습니다. 또 내일부터 TMF 정산 지원 피해 업체는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TMF의 정산 지원 대상 기간인 지난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업체가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법인 대출이 신청 대상입니다. 은행권의 피해 업체 대상 선정산 대출 지원도 본격화됩니다. 내일부터 선정산 대출 취급 은행인 신한, 국민, SC제일은행은 각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선정산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는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금감원,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등과 긴급 대응반을 편성했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